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저 호수 벌판이에요. 완전 공터야 공터. 여기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야? 닭이 있는 거야? 호수 깨끗대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아르바이트예요? 공항 갑시다. 응? 공항이요? 아 그래서 이런 데로 올랐구만. 하와이, 발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실게요. 그렇지.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주세요. 하나, 둘, 셋. 도착하셨습니다. 에? 여기가 공항이에요? 여기 여기 공항이야? 뭐야? 오 여권. 근데 이거 두루미 여권이에요? 두루미 여권? 오, 시베리아, 몽골? 어? 오늘 북의 미션은 두루미 투어 여권 도장 깨기. 두루미 투어요? 쟤네들 근데 잘못 온 거잖아. 어? 우리나라가 남쪽 나라인 줄 알고 온 거 아니야? 얘들아! 잘못 왔어 니네! 다시 돌아라! 저리 저 허위 가렴! 가라!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 어떡해요? 예, 여기 두루미가 날아가니 조용히 하세요. 안 보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못 봤어요. 못 봤어. 아, 이것도 큰 건가? 쟤네들이 잘못 온 거 같아서 저는 알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잘못 온 것이 아니고요. 누구세요 근데? 아, 예, 저는 두루미 여행사의 대표입니다. 여행사 가이드 아르바이트 하러 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잘 왔는지 잘못 왔는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저도 같이 한번. 예, 한번 보세요. 우와. 예. 뭐야? 잘 안 보이는데? 와! 엄청 많아요. 이미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알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 그거잖아요. 탑! 두루... 아, 아, 아. 학 아니면 두루미. 네, 두루미하고 학하고 같이 있는데. 아, 저게 두루미구나. 아, 저 뒤에 있는 게 학이고. 아, 그래요. 근데 두루미하고 학은 같은 새예요. 두루미하고 학은 같은 새예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우리나라 순수 한글 이름이 두루미고요. 네네. 그거를 한자, 중국에서 온 한자가 학입니다. 추운 데서 추운 데로 왜 이동을 하지? 따뜻한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먼 거리 이동할 거? 이들이 태어난 곳의 고향에 네. 겨울은 영하 40도입니다. 어? 영하 40도요? 네. 여기보다 더 멀리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동하는 동안에 위험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철새들이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 먼 거리라는 게 지금 얼마나 되는 건가요, 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두루미들은 대체로 몽골이나 시베리아에서 왔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직선 거리를 따져보면은 저 여기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600km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아 굉장히 먼 거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부지런히 날아서 와요. 생각보다 두루미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약간 막 좀 해봤자 좀 비둘기? 까치? 뭐 이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어요. 지금 요 앞에 날아다니는데 야, 요만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편 두 팔보다 더 큽니다. 진짜로요? 예, 두 팔보다 더 크고요. 키는 섰을 때 150cm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번 얼굴 맞대야 그... 되잖아. 예. 우리 이렇게 같이 보니까 좋죠? 이야. 예. 진작에 진작에 이걸 껴주셨어야죠. 지금 보면은 여기 네. 두 종류의 두루미가 크게 있어요. 아, 두루미도 또 종류가 있어요? 그럼요. 회색으로 보이는 아주 밝은 회색. 아주 네네. 우아하죠? 네네. 이 두루미는 제두루미라고 해요. 잿빛이 나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 흰색 두루미가 있어요. 하얗네요. 예, 흰색 두루미. 그 꼬리 쪽은 검고 목은 검죠. 예.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냥 두루미입니다. 지금 날아왔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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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다 먹었다 배부르다. 따라와. 오 보이세요?
있어요. 잘 찍어도. 이야. 네, 소질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원래 이솝우화 같은데 보면은 네. 네. 평평한 걸 못 먹지 않습니까? 두루미야, 접시에 맛있는 음식 줄게. 아,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난 주둥이가 길어서 못 먹는다고. 근데 쟤네들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평평한 땅에 떨어져 있는 접시를 네. 아주 잘 주워 먹고 있어요. 그 이솝은 뭔가를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찍어서 보내줘요, 이솝 씨한테. 아, 여기 청도머리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오리는 잘 안 해요. 네, 머리가 초록색이에요. 오리는 청도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예, 아마 다른 오리가 또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창오리가 이게... 목소리 좋을 것 같아요, 가창오리. 가창력 있는 오리가요? 가창오리는 얼굴에 태극무늬가 있어요. 아, 너무하네. 태극무늬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에 태극무늬가 있어요? 길고양이, 길고양이, 고양이가 지나갔어요? 네, 길고양이! 예. 아, 저 사기인데요, 삭? 사기라고요? 예. 살쾡이요, 살쾡이. 살쾡이요? 예. 여기 왜 살쾡이가 나타났지? 아, 그러면 그 살쾡이는 네. 지금 여기에 꽤 많이 살고 있는데 두루미를 사냥하러 온 것 같아요. 알려진 바로는 철원에서 해마다 한 10마리 정도의 두루미가 삭한테 희생이 된다고 해요. 근데 뭐 먹이 사슬이니까 예, 예. 뭐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가이드 알바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네, 아, 자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번 맞춰보세요. 철새들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할 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몸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아닐 거예요. 뚜루뽕 부스터. 땡. 이거 아세요? 아니 뭐지? 그런데 이 중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두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랑 나침반밖에 없는데요? 딱 봐도 이게 몸에 들어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네. 물론 이제 이 모양 형태 그대로 들어있진 않겠죠. 그렇지만 아, 그렇죠. 이런 기능을 하는 몸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가 새를 네. 만나러 갈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관찰을 하는데 가장 적절할까요? 예. 두루미 손님이라면 이제 좀 눈에 안 띄는 거. 왜냐면 예. 좀 아까 보니까 좀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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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좀 보호색. 예. 예. 갈색! 예, 맞습니다. 아니, 저 일부러 이거 입고 온 거예요. 일부러. 저 다가가기 위해서. 아, 그럼 잘 입고 왔네, 오늘 이걸. 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드림의 여행사의 깜찍이. 예. 깜찍입니다. 지금 맛있는 점심 드셨으면 저희가 아주 맛있는 디저트 또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마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전 지금까지 가이드 깜찍이. 네, 깜찍이었습니다. 오, 여권! 저희가 아주 맛있는 디저트 또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마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지금 옆에 지금 왼쪽에 하얗게 눈이 덮인 저수지가 보이죠? 네. 눈이에요? 예, 지금 얼은 저수지 위에 눈이 내려서 완전히 지금 백설의 세계가 됐어요. 지금 고객님들이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얼음이 얼고 나면은 네. 얼음이 얼지 않는 하천 쪽으로 가거나 아, 또 찾으러 가신 거구나.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큰 저수지의 한 가운데서 모여서 같이 잠을 자요. 아, 네, 대표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서서 찾으면 안 되나요? 이거 왜 달리면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달리는 차이는 조금 민감하지 않은데 차가 서거나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은 새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고객님, 발견! 고객님 발견했습니다! 네, 네. 고객님 발견했어요! 네, 이러네요. 오, 셋이, 셋이, 셋이! 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네.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온 걸?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아르바이트생 첫날인데 어떡하죠? 아, 이거 실수를 했구만. 어, 백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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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다. 까마귀가 있는데요. 저희 손님은 아닌데요? 저희 손님하고 같이 온 철새들이에요. 아, 까마귀도 철새예요? 네, 까마귀도 철새예요. 진짜요? 우리 도시에서도 까마귀를 볼 수 있죠. 네, 그 새는 텃새인 큰부리 까마귀고요. 그냥 까마귀라고 하는 까마귀는 대부분이 겨울 철새고 저렇게 들판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쟤네들은 도시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객님 어디 계실까요? 어, 저기다 저기다. 저 끝에 끝에.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예, 저기 바로 왔어. 앞에 보이죠? 예. 저 들판에 지금 세 마리. 그렇죠. 한 가족이 있어요. 세 마리가 한 가족인가요? 두 마리도 뭐 한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보통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주 좋은 경우 다섯 마리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 마리가 보이죠? 네네. 이게 세 마리가 보이면. 그 중에 한 마리는 작년에 태어난 새끼인 거예요. 네. 한 마리의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어요. 혹시 그걸 봤나요? 아니요. 어떻게 왜 갈색이었죠? 어린 두루미들은 보호색이 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갈색이고요. 두 마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새끼가 없는 거예요. 아, 아직? 예, 아직이 아니라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았을 텐데 아마 아이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루미가 두 개의 알을 낳거든요. 두 개에서 세 개의 알을 낳는데 내 가족이라는 거는 두 마리의 새끼를 아주 온전히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벼를 먹고 있는 거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부 이제 조금 벽시가 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주로 먹이로 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 진짜 논 하나당 한 가족밖에 없어요?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건가요? 꼭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습니다. 예, 두루미들은 자기 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먹이를 잘 구할 수 있는 좋은 터를 두루미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차지합니다. 저기 새 있다. 비닐봉지인가? 오리인가? 이거 기러기가 한 마리. 기러기요? 기러기가 한 마리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지금 기러기도 네. 두루미처럼 네. 혼자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과 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는 설마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한 경우인 것 같아요. 멸종 위기 종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한 2-3천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열이가 갑자기 또 막 불타오릅니다. 두루미 고객님들을 위해서 더욱 좀 신경 써서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 다시. 자, 이곳은 두루미 고객님 분들을 위한 논입니다. 논이네요. 논에 식탁이죠. 네. 여기는 식탁이고. 이 식탁 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올라가줘야 합니다. 나와줬어요! 우와! 이게 얼만큼이야? 1톤이에요. 1톤이요? 예. 두루미가 1톤을 먹는다고요?
뭐 한 하루에 두루미가 2,000알 정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한 250g 정도 될 거예요. 아... 이게 1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잡고 있다 손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러기들을 눈치챘어요. 예, 그래요. 저기 지금 기러기들은 정말 알고 이쪽으로 올까 말까 하는데 아직 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야, 미션 클리어. 이제 저희가 빠지면은 먹으러 오겠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꾹! 꾹 어디 있어요? 꾹! 꾹! 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요? 아, 보호색 하고 있잖아요, 저 보호색! 정말 완벽한 보호색이네요. 대걸레를 완성했어요. 대걸레요? 저는 두루미 친구들이랑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오늘은 두루미 안 와요. 오늘은 두루미 안 와요. 왜 안 와요? 두루미들이 여기 먹이가 생긴 거를 안다 하더라도 경계하면서 천천히 둘러보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좀 며칠 좀 후에 와서 두루미가 먹을 것 같아요. 내 머리 위로 그냥 두루미 수백마리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원했는데 아무것도. 어, 두루미다! 두루미 안녕! 오! 두루미 안녕! 아쉽다.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응?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뭐 할 말 있으세요? 갑자기요. 개미 들리셨구나. 어? 이거 뭐예요? 마술사 호텔? 호텔 아르바이트. 제가 또 잘못입니다.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호텔? 어? 카멜레온! 아, 그래서 마술사 호텔이에요? 마술사는 아닌데, 카멜레온이? 이 카멜레온 사실 저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옛날에 제 머리끄댕이를 아주 그냥 다 뜯었다고요. 아, 머리끄댕이 잡았어! 머리끄댕이 잡았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를 예언한다고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 진짜 마술사라도 된다는 얘기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뭐야? 이거 가방 열어보면 돼요? 이게 뭐야? 포춘 쿠키 아니에요? 카멜레온 님이 골라주실 거예요. 꾸게 미래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마술사님. 오, 고민하고 계셔. 오?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거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운명과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당신의 운명은 오늘 파국을 맞게 된. 아니야.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파국이라뇨. 예? 여러분들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요? 파국이 그때 파국이 뭐예요? 오늘 잘 모시면은 바꿔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서비스로다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카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서비스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제가 아주 맛깔나는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 여기 오오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이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우 뭔가 많이 오 됐다. 오세요. 오 역시. 손을 한번 보시면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하나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발톱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발을 이용해서 나뭇가지나 나무를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아 평지에서는. 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아, 조금 힘들어하죠. 네, 집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네. 그리고 눈을 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네. 와, 이렇게 튀어나와. 옆 카멜레온 치겠어요. 너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눈이 360도로 따로따로 돌아요. 오른쪽, 왼쪽. 아, 여기는 옆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따로 딴 데를? 맞아요. 고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고르시는 건가? 어떤 거 필요한 거? 그거요? 키즈 카페 서비스! 어린 친구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말랑이 거래입니다. 지금 말랑이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말랑한 거는 요 몸통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뭐 하나 자, 요겁니다. 거래 일단 하시겠습니까? 응? 한번 해보지 뭐. 사겠다. 사겠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랑이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가방입니다. 인기가 아주 그냥 철저히 없어서 못 사요. 응? 자, 요거 어때요? 거래하시겠습니까? 그냥 줘라.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줘라. 거래는 요걸로. 어때 만족하셨어요? 그래! 자 여기 가져서 마음에 드셨다면 나중에 나가실 때 평가에다 저기 좋게 별 다섯 개 해가지고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파충류는 네. 변온 동물이잖아요. 변온? 네. 어떤 것 같은데? 사람은 항온 동물이거든요. 항온 동물은 일정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 알죠. 근데 변온 동물은 일정 체온을 유지를 못해서 주변 환경에서 태양이나 아니면은 다른 온도에 의해서 자기 온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일광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통이 세로로 납작해요. 네, 맞아요. 납작해요. 맞아요. 햇빛을 쉽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옆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거구나. 네. 오. 아, 그럼 그냥 어떻게 일광욕을 시켜줘요? 태양이 필요하겠죠. 아, 그냥 햇볕만 딱 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뜻하게? 네. 아하. 태양빛 안에 있는 이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칼슘도 같이 흡수를 합니다. 이런 고객분을 모실 때 방 안에서 적외선은 적외선 아니고 자외선. 적외선 큰일 납니다. 자외선을 쓸 수가 있는 최신 태양 짜잔. 마술사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따뜻하시죠? 비타민 D, 칼슘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 서비스 어떤 거 원하세요? 아 그거요! 체력 증진 서비스! 카멜레온은 여러 나무를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라오세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실 거예요?
응? 좀 올라오세요. 그렇죠. 힘들어도. 그렇지. 이두에 힘 딱 주고 올라오세요. 옳지. 옳지 좋습니다. 체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카멜레온 왕이 되는 거야. 힘내라. 힘내라. 옳지. 좋소. 선생님 여기 뒤에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뒤에 봐주셔야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이 굴러서 오 꼬리를 감았다. 오 이 꼬리를 감았어. 와 그렇죠 선생님. 오케이 이 정도면 성공. 오케이. 어휴. 자 체력이 아주 그냥 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네. 몸이 그러니까 이게 만화 같은데 보면 카멜레온 색깔이 그냥 확확 바뀌잖아요. 아. 말주노초 바람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되나요 혹시? 아, 그렇게까지 화려하고 쉽게 막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 밝기 조절 정도만 되는 건가요? 아, 색깔도 변하긴 변해요. 지금 이 친구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이 더 밝고 선명하게 변화할 것 같아요. 번식식이 짝짓기를 할 때 네. 암컷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화려하게 몸빛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술사 카멜레온님께서 만족도 평가해 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진짜 노력했습니다. 아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일정이 뭡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오늘 아까 뭐 읽었거든요? 호충 국회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파국이래요. 제 인생이 파국이 난다고 그랬다고요. 잠깐만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뽑아볼게요. 나 못 믿겠어요. 자 호충 국회 많죠? 선생님 하나 뽑아보세요. 선생님도 하나. 아 이거 저 이거 할게요. 이거 먹어. 자 일단 까보세요. 네. 선생님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세요. 인생은 운명과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당신의 운명은 오늘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거 봐. 왜 똑같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짠해. 그냥 서비스 받으려고. 마술사. 선생님 저 서비스 하나만 고르게 해주세요. 서비스 받아야 될 것 같아. 서비스 받아야 될 것 같아. 짜잔. 칼슘 들어오니까 맞네. 헬스장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르바이트 어떤 건가요? 오늘의 아르바이트 헬스 아르바이트. 헬스장 아르바이트 전문가입니다. 어깨 보이시죠? 이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 운동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봤죠? 올려요? 10kg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 또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잠깐만요. 어휴, 맞죠? 잠깐만. 여기 헬스 클럽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어깨 이렇게 좁으신 분이 일어나는 거지. 아이고. 어휴. 와 등 좀 봐.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튀어나왔어요, 엉덩이만. 아니 근데 이런 기구도 있네.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가벼운 것만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것만 있어. 요 트레이너는 요 정도. 3년 전에 그건 금방 들죠, 15kg짜리. 야, 15kg짜리. 우와! 아니 왜? 아니 이거 왜? 봤죠? 우와! 봤죠? 보세요.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몰래 들어온 거죠?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요? 오늘 트레이너로 온 거예요. 스페셜 게스트 등장하신다.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나와주세요. 뭐야 이거? 형. 아니 혹시 장수 씨? 오늘의 주인공 장수 풍뎅이입니다. 와, 장수 풍뎅이. 헬스 클럽이랑 상관이 있나 이게? 장수 풍뎅이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헬스 클럽을 유치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장수 풍뎅이랑 제가 대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와 근데 저는 장수 풍뎅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4마리씩 보는 게 처음이에요.
오, 근데 한번 손에 올려놓고 만져보시겠어요? 와, 무슨 코뿔소 같아요. 방금 이렇게 등 만졌는데 이빨로 확 쳐버리네요. 예, 예, 확. 그게 공격이죠. 그렇죠. 이 성질이 좀 있네요. 힘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손에 올려놓고 힘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아이고, 손에. 어? 안 물어요? 물진 않는데 좀 발톱이 날카로우니까는 조금 뭐 그런 부분만 조심하셔가지고 올려놓는 건 괜찮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죠? 오, 잠깐만. 이걸 도와. 힘이 세구나. 예. 아, 저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주셔도 돼요. 혹시 무서우세요? 아니, 아니, 무서운 건 아니고. 아니, 무서우신 것 같은데? 혹시 사람 손에 오면 다칠까봐 우와, 이거 아프구나. 어이, 지금 힘이 느껴져. 힘이 느껴져. 지금 이 앞에 걸 이렇게 완전히 울린 이유가 뭐예요? 화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장수 씨, 전 건들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요.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뭐야, 이거. 오줌! 오줌! 냄새가 좀 날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진짜! 그 정도는... 아, 진짜 몰라! 진짜 깜짝 놀랐어! 네. 맞아, 맞아!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엄청 세! 우와, 진짜 뭐야! 아니, 색깔도 엄청 노래. 어제 뭐 비타민 먹었나? 힘이 어느 정도로 센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에 50배 이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50배요? 제가 59kg니까 그러면 50배면 5, 25. 2,500kg! 아, 그랬네. 오, 2톤, 2톤. 2,500kg를 들 수 있다고요? 네. 장수 풍뎅이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 6g이라고 치고 자, 나무조각 하나를 그냥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두 개. 80g 정도예요. 그 10배가 넘는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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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아니 쉽지. 50배인데. 이게 쉽지. 10배는 뭐 그냥 드는 거지. 그냥 드는 거지. 보다 엄청 단단한 것 같아요, 몸 자체가. 예, 몸이 딱딱하죠. 그래서 딱정벌레 목에 장수풍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풍뎅이는 이 멋진 수컷의 뿔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보시면은 더듬이가 보이세요, 더듬이? 더듬이, 예. 아, 양쪽으로 이렇게 예, 예. 손가락 깔끔한. 우리가 보통 장수 하늘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아, 가끔 있습니다. 장수 하늘쏘는 더듬이가 굉장히 길고 예, 천연 기념물로 돼 있죠. 아, 네네. 지금 보고 계신 풍뎅이는 전부 다 수컷입니다. 굉장히 사나운 뿔이 나 있는데 암컷은 이런 뿔이 없습니다. 오, 암, 오 귀여워! 암컷이구나. 오, 귀여운데요? 확연히 구분 되네요. 예. 완전 다른 벌레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뿔 모양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멋진 뿔이 있는 수컷이 이제 암컷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컷들은 굉장히 뿔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 앞에 요거랑 요 위에 있는 뿔은 뭐예요? 등에 난 뿔이고 아, 등. 이제 앞에 난 뿔은 머리에 난 뿔입니다. 가슴 뿔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네. 이걸로 이제 상대방을 밑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아, 그런 힘을 넘겨버리는 쓰는. 거구나. 예. 불도저처럼. 그렇죠. 오. 우와. 우와. 날라도 다녀요? 날라도 다닙니다. 아니 그럼 날르고 힘도 세고 엄청난 곤충이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의 손님 장수풍뎅이를 유치하기 위한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예. 일단은 사랑한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장수 씨가 여기서 출연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방송을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듣고 계세요? 오, 들었구나! 힘 키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방송 출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의 왕이 되고 싶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힘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힘이나 키우세요. 그래, 각오는 잘 들었다. 하지만 난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 양관장, 꼭 둘이 실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대결 시작! 아사! 이거 들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 들고 다니는 거 같다. 아니, 이 정도 힘센 거. 아이고! 이 정도 힘센 거. 아,
힘이 있어요. 너는 실력은 다 봤다. 그저 그렇구만. 괜히 시켰어. 그냥 먹을 거나 좀 주라. 먹을 거? 그럼 장수풍뎅이는 뭘 먹는 건가요? 예, 장수풍뎅이는 야외에서는 참나무에 살잖아요. 그래서 참나무에서 흐르는 나무 수액을 먹거나 과일즙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육을 할 때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젤리를 보통 많이 먹이기도 하죠. 아, 곤충 젤리요? 그렇죠. 장수풍뎅이가 아까 전에 깨무냐고 물어보셨는데 뭔가 물을 수 있는 단단한 이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솔처럼 생긴 입이 있어서 이제 핥아 먹습니다. 아... 장수풍뎅이 아까 넘어질 때 복근 보셨어요? 제대로 봤습니다. 복근이 아주 그냥 얘가 바바바바바 했는데 아예 먹어야겠어요. 그걸 보고. 아 그러네. 아니 먹어봐야겠어요. 바나나. 아이, 이야. 굉장히 상큼. 아니 박사님 빨리 장수 씨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두 분이 먹방 대결하시는 동안 장수풍뎅이 숲으로 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장수 씨가 숲으로 갔다고 그래? 아유 내가 얼마나 여기 지금 힘을 얼마나 썼는데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 아저씨 왜 이래? 내가 봤던 프로그램 다 있구만. 저도 여기 좀 걸어주세요. 어? 전국 생물자랑. 오늘 무슨 알바인가요? 오늘 후기 알바는 네. 모델 알바입니다. 모델이요? 뭐 모델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연습한 보셨죠? 다들 보이시죠? 오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델 데뷔. 어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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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모델이 저인 줄 알았더만은 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 왔는데 그렇게 다 뛰어가요? 에? 오늘의 모델은 해외 유명한 컵라면 모델이자 컵라면 모델이요? 만화 속 캐릭터로 나왔어요. 오. 2022년에는 멕시코의 집회에도 등장하실 분입니다. 아니 집회에 나올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신 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분 오시나요? 바로 여기! 오! 아니 이게 뭐예요? 이 도롱뇽이요. 이 도롱뇽이요. 이 친구는 멕시코 도롱뇽입니다. 아홀로톨이라고 부릅니다. 아홀로톨? 네. 양서류에 속한 동물인데 네. 어류랑 다르게 네 개 발이 있죠. 아 물고기가 아니었구나. 네. 아니 아까 물고기처럼 이게 헤엄치네.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양서류는 물이랑 땅 양쪽에 서식할 수 있어서 양서류라고 불려지고요. 아~ 어, 네, 그거 처음 알았어요. 네. 양서류는 크게 두 개의 분류군을 나뉘는데요. 네. 꼬리가 없는 개구리, 꼬리가 있는 도롱뇽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답니다. 멕시코 도롱뇽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얘네들은 크기가 한 15에서 30cm 정도 되고요. 네. 사람의 손에 길러진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상이 분홍빛이나 흰색을 띱니다. 근데 반면에 야생에서 관찰되는 개체들은 검은색이나 아니면 갈색의 바탕색을 띠고 있어요. 왜 사람 손에 키워주면 이런 색깔이에요? 이제 얘네들은 멕시코의 소치밀코 호수라는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얘네들 너무 이쁘잖아요. 애완용으로 키우고 양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변종인 개체가 나온 거죠. 그 개체가 계속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색상의 개체들만 계속 산란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 늑골, 늑골홈이라고 앞다리 뒷다리 사이에 이렇게 홈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 예, 예. 보여요, 보여요. 예, 예. 이게 늑골홈이 잘 발달되어 있는 종이고 여기 목 부분에 뾰족뾰족한 돌기 예, 보이시나요? 예, 뭐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목도리처럼 이렇게. 네, 예, 맞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요? 네. 이 촉수 같은 걸 이걸 이용해서 네. 온도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사냥감이라든지 위험 감지. 땡!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뭐예요, 그럼? 뭐냐면 겉아감이라는 건데요. 오,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럼 아가미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네. 네. 이 친구들은 물 속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겉아가미를 이용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한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쵸. 보통 양서류들은 알에서 유생으로 부화를 하고 이 유생에서 성체로 변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생에서 성체로 변태를 안 해요. 그 상태 그대로 성장을 합니다. 어머어머. 그럼 얘네는 올챙일 때 모습 그대로 큰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친구에겐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꾸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셔야죠. 감옥 가셔야죠. 손가락에 피가 나고 아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발가락 끝이나 지느러미 끝을 자르면은 재생을 해요. 아... 일반적인 모든 도롱뇽들이 그런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더 독특하게 턱이나 뇌를 잘라도 재생을 한답니다. 진짜로요? 네.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그거는?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100번 이상 잘라도 계속해서 재생을 한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니까 집회에 들어가고 컵라면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네들은 네. 국제적 멸종위기 종입니다. 그만큼 야생에선 보기 힘든데 네.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 개체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당국에서는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멕시코 화폐에다가 이 멕시코 도롱뇽이랑 소치밀코호수를 그려넣었답니다. 아, 환경을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진짜 귀한 몸이긴 하네요. 아, 맞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합니다. 아, 모델로 뭐 약간 좀 섭섭했거든요, 스태프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꺼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와, 오, 가까이서 봅니다. 이야, 오, 너무 신기해. 세계적으로 이게 보호받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 이 친구는 인터뷰 제가 좀 잠깐만 좀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모델이 될 줄 알았습니까? 당연하죠. 국가적으로 저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나처럼 귀한 몸이 모델을 해야지. 저 아니고 누가 모델을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얼굴 보니까 이 표정이 다양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 모델은 그 컨셉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표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세 가지 이상 좀 힘들긴 한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고 배우세요. 잘하긴 하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참고는 할게. 근데 나 좀 타이어드 하거든. 굉장히 피곤한 상태란 말이야. VIP 룸으로 좀 날 모셔주게. 어서. 에? VIP요? 베사메 무초 시간이요. 리따 베사메 세뇨! 세뇨리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뭐요? 표정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VIP 지금 대접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베사메무... 저... 알겠습니다. 그럼 VIP 룸을 만들어도 되죠?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고급 인테리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걸 준비를 했어요. 요걸로 일단은 채워드릴게요. 바닥을. 잠깐만요. 왜요?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멕시코 도롱뇽들은 네. 먹이를 먹을 때 흡입을 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 잘못했다가 흡입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은신하면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그건 뭘로 줘야 되죠? 집? 좋은 생각입니다. 코코넛 집이 있습니다. 코코넛? 아니 이거 안에 들어가서 쉬어요? 이 친구들이? 아 그럼요. 멕시코 도롱뇽들은 주로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VIP 손님 고급집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네요. 예, 안 나오시잖아요. 네. 편안한 거야. 그리고 이 멕시코 도롱뇽은 굉장히 온도와 수질에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약하구나. 적정 온도가 19에서 22도 사이인데 오, 꽤 쌀쌀하게 지내는 친구구나. 네. 아, 지금 19도네요. 딱 좋은 VIP 룸이지 뭐. 뭐가 하나 조금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요? 먹이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이요? 네. 서로 동족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친구들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먹는 거죠? 그렇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네.
어떤 걸 먹나요, 이 친구들은? 작은 물고기나 작은 갑각류, 그 실지렁이도 먹습니다. 오~ 그래서 오, 이거 살아있어! 그럼요. 냄새 일단 풍긴 후에 싹 주는 거죠. 오, 먹는다! 오,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배고픈 상태구나, 이 녀석들! 냠냠, 맛있게 먹자, 새우야. 오! 먹었어, 먹었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와! 자, 한번 더 줘볼게요. 예. 냠냠.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물었어, 물었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VIP 룸이군. 야, 이렇게 먹이까지 또 들여보니까 아, 진짜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귀중한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멕시칸 도롱뇽이 15년 아니고 30년, 100년, 200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환경을 지킵시다.